육사는 승마 반년이 군구하야 항하면 길하야 무불리하리람. 육사이 유순 거근군지비하니 득어 상자야루되 이희제 부족이 제둔고롬 욕진이 부지하니 승마 반여야람. 기기 부족이 제시지 둔이나 약능 구현이 잡으면 즉하제의람. 초는 양강지현이요 내시 성응이니 기지훈구야람. 야쿠차 양강지 훈구하야 왕녀 공포 양강 중정지 군하야 제시지 둔이면 즉길이 무소 불리야람. 거궁경지비하야 기지제 수부족이 제시지 둔이나 양능구제하지 현하야 진이 용지면 하소불제제야. 음료 거둔하야 불릉상진이라 고로 위승마 반여지상이나 연이나 추구의 수정거하야 이응어기라 고로 기점이 비하 구혼구즈 길야람. 상할 구이왕은 명야람. 지기 부족하야 구현자보 이후왕허니 가비명의람. 거특지지하야 기풀릉이 숙이는 지암자야람. 육사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육사는 이 괴를 자꾸 그려주십니까? 처음에는 초구 6이 63, 64 그죠? 95 그다음에 상6이잖아요 둔괘가 그죠? 이제 64는 이제 어떻게 됐어요? 4괘에서도 벗어나고 이제 외괘로 갔고 어떻게 보면 이런 회사 같은 데 보면은 여기 반장 수준이 아니고 이제 진짜 간부직 중에서도 이 사람이 지금 회장이라면 이 사람은 뭐 회장 바로 밑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런데 이 전체 괴의 상황은 뭐예요? 아주 헤쳐나가기 어려운 둔난한 세상이에요. 그때 육사는 네 번째니까 음의 위치에 음이 왔어요. 그죠? 그럼 뭐한 거죠? 득정을 한 거죠. 득정을 했고, 육사니까 이게 자질은 음유가 되는 거죠. 음유로서 육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 바로 위에 있는 사람은 강직한 남자잖아요? 남자인데 사실은 육사하고 상육하고 끼어가지고 힘을 발휘 못하는 그런 주축인 사람인 거지. 그 밑에서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이
이 육사는 호응관계가 누구예요? 초구잖아요. 초구는 이 둔계의 주축이면서 현명한 사람으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힘을 합하면 이 분단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읽고서 그걸 보시면 이제 보이죠. 육사는 승마 반년이 이 육사는 이제 바로 위에 있는 사람이 여기 이제 구호니까 이 사람 밑에 바로 있으니까 말을 타고서 이 둔나는 세상 한번 헤쳐나가 보려고 하니까 말을 타는 거예요. 승마니까. 말을 탔다가 자기 차들이 역량이 안 되니까 받네요. 내리는 거예요, 다시. 말을 타고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다시 내리니 구 혼구하야, 혼구는 배필감이라고 하죠. 배필감을 구해서 왕하면 그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간다면 배필은 누구예요? 초구예요. 그러면 길하여, 길에서 무불리하리라. 이롭지 않으면 없을 거다. 너 혼자 힘으로 안 되면 밑에 부하 직원이라도 그 사람 능력을 끌어서 같이 해나간다면 될 거다. 여기서는 이런 걸 읽을 때는 뭐냐면, 아하, 내 혼자 힘으로 안 될 때는 다른 사람, 힘, 능력 있는 사람 힘을 빌려야 된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이 빛나는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좀 더 힘들죠.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서 보면은 세상에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 사람을, 이게 사실은 지인, 지천이잖아요. 하늘을 알고 사람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에 경서 공부를 하는 것은 내 수덕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사람을 알아본다 하더라도 내 그릇이 안 되면 그 사람이 나를 안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예. 내가 어느 정도 그릇이 그만치면 그 사람한테 심부름이라 할 수 있는 그릇이 돼야지 그 사람이 받아주시고 줄 것이고, 내가 그릇이 좀 그만은 나이 때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사람이 나를 받을 것이고. 그래서 저 위에 우리 배웠잖아요. 그 건계에서 진덕수업. 그렇게 해서 내가 일단 진덕, 덕을 자꾸 진보시키고 수업을 해서 내 역량을 기른 다음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다 종합할 수 있을 거예요. 논어에 보면 유붕이 자 원방 내면 불령 낳고, 친구가 나를 의뢰할 만하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줄 만한 그런 것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학 전반적으로 걸쳐볼 때 가장 핵심은 수기예요, 수기. 그죠? 수기 지인이니까, 전부가. 그러니까 우선 내가 갖춰져야만 내가 혼구를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혼구는 내 알아볼 수 있는 내 눈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중요한 거예요. 육사, 이, 유순, 거, 근군지 미안이, 육사는 자질은 부드럽고 순종적인 그런 작품으로서 군주와 가까운 위치에 있어. 그래서 득어 상자야. 윗사람한테 득했어. 그 뭐예요? 윗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있어.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이 기재 부족이 제두냐. 이제는 나의 그 재질이, 그 인정을 받고 있는 그 사람 재질이 부족이 제두냐. 분단한 세상을 구제할 수는 없어요. 인정은 받고 힘은 실어져 있는데 내 능력이 거기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고로 욕진이 부지하니. 그래서 나가고자 하다가도 또다시 그치는 상황. 그게 바로 승마 반녀지요. 그러니 승마 반녀야라. 말을 탔다가 다시 말해서 내리는 상황이 되더라. 기 부족이 제 시지둔이나 자신이 이미 그 시대의 둔난한 상황을 구제하기가 부족하다면, 부족하지만
만일 구현이 잡으면 현인을 구해서 스스로 보조하게 할 수 있다면, 자신을 도와주게 할 수 있다면, 즉 가제이라. 응? 그 둔다는 세상을 구제할 수 있다. 그때 상대가 누구냐면 초구거든요. 그래서 초는 양강지현이, 초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요, 초구는 양으로 그리고 강한 그런 현인이에요. 그런 사람이면서 내시 정응이니, 그 초구가 나의 진짜 짝퉁이 돼. 정응관계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 기지 혼구하라, 자신의 배필감이 된다. 야 구차 양강지 혼구하야 왕여공포 양강중정지구나야 제시지둔이면, 만약 이러한 이 그 양강의 혼구를 구해서 함께 그 나가면서 양강의 진정한 그 임금, 양강의 진정한 임금은 9호짜리, 그죠? 그죠? 그 임금을 함께 공조해서 도와가지고 제 시지돈이면 시대의 분란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다면 길이 무소불리하라. 그렇게 된다면 길하게 되어서 이롭지 않은 바가 없게 된다. 거 공경지위하야, 그러니까 육사효의 위치는 국가의 관직으로 볼 때는 공과 경 정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공경의 위치,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장차관 정도 되는 거예요. 장차관 정도 되는데 고위의 임금 대통령한테 신임을 받는 상황인데 그 사람 역량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저 밑에 있는 사무관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자기 평소에 두었던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을 끌어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기지제 수 부족이 제 시지둔이나 자신의 체주가 비록 그 시대의 둔란함을 구제하기에 부족하다 하지만, 만일 능히 저 아래에 있는 현인을 구해서 친히 용지면, 그 사람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그 사람을 써먹게 된다면, 또는 친히 내가 몸소 그 사람을 써먹게 된다면 하소 불제리요, 구제하지 못할 바가 무엇이 있겠는가. 구제할 수 있을 거다. 음유 거둔하야, 그 본작품이 음이면서 부드러우면서도 세상은 든든한 세상에 처하여서 불용 상징거로 위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고로 위승마 반려지상이라, 말을 탔다가 다시 내리는 그런 상황이 되지만, 연이나 초구, 저비 초구가 수정거하야, 발을 정자, 그죠? 정이 득정이잖아요. 좋으니까. 양이니까 득정이에요. 발음을 지키면서 저 아랫자리에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내가 이로 하바 하면 딱 달려올 만한 나의 짝퉁이야. 이 응어기라, 자기한테 응하는 사람. 고로 기점이 위 하 구 훈구즈 기려라. 그래서 자신을 낮추어서 그 혼구, 저 혼구를 구하게 된다면 길한 상황이 되더라 이거죠. 상활 구이왕은 명냐라. 이 명자 한자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둔란한 세상에 나의 능력은 부족한데 내 고집대로 가다 보면 쫄딱 망하는 거고, 구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도와줄 사람을 구해서 그 일을 헤쳐나간다면 그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그게 바로 밝은 돌이다. 직이 부족하야 자신이 부족함을 알아서 구현 자보 이후 왕하니, 현인을 구하여 자신을 돕게 한 이후에 앞으로 나가니 가위명이라. 그 사람이야말로 현명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거 특치지 지하야. 이 사람은 위치는 지금 특치지 지위에 있어요. 그죠? 뭔가 이룰 만한 지위에 있어. 그잖아요. 대신 자리에 있으니까. 공경 자리에 있으니까. 지금 말하면 장차관 자리에 있으니까. 기, 불능이, 숙이는 지암자야라. 그러면 거기 있으면서도 자신은 능치 못한데도 자기 고집대로 그걸 이루어 나가려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은 지극히 어두운 사람이다. 어두울 암자하고 밝을 명자가 있는데 상에서는 밝을 명자로 풀었는데 정전은 어두울 암자로 풀이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그 정전이 정이천의 역이 또 다른 역의 역할을 한다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온다고 해요.